네, 주간 김중원 시간 이어갑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이 좀 양지수가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 일정들 네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일정 어떤 것들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코스피는 주말 미 증시가 인플레 우려로 하락하면서 인플레 우려에 따른 하락 시작했고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먼저 21일 날 이제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수출 좀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는데요.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룹들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가 22일 날 있고 더불어서 KB금융, 하나금융 등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당일날 같은 경우에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높아진 가운데 22 통화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 중요하게 좀 봐야 됐다 판단되고요. 23일 날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이제 현대차 그룹 주들이 발표가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국 PMI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이 지속되면서 PMI 지표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주후반 증시의 부담으로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일정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좀 네. 시장의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에 대한 의심이 간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마다 좀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통화정책의 변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효과를 지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주 같은 경우에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의회 청문회 출연해서 이제 그 테이퍼링까지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로 보는 거는 이제 다음 달이죠.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는데 실제로 7월 달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테이퍼링까지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실제로 다음 달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그 금융시장이 봤던 컨센서스 대비 통화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국내 사항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7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단계까지 격상된 상황 이런 가운데 뭐 당일 같은 경우엔 뭐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일간으로 최대치까지 나왔는데 통화정책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소수 의견까지 나오고 금통위 분위기는 연내 통화 정책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내 정말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뭐이 부분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사실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경기지선에서 2017년 11월 달에 1회 금리 이상이 있었지만 뭐 차트에 나온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물론 금리 인상이 있던 월에 11월을 받긴 했는데 이거는 10월 달에 증시가 5% 가파르게 올랐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코스피는 반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금리 개선에 따른 한은의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에는 주식시장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PI 부분도 좀 짚고 가야 할것 같은데 CPI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엔 주춤한 모습입니다. 또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찰스 슈왑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시장의 시그널도 있더라고요. 이 CPI 지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결국 이제 인플레에 관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위해서 CPI가 뭐 5월까지 급등했던 이런 부분은 우려가 좀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기저영향이 컸기 때문에 6월 발표된 차트 나오지만 코로나에 따른 CPI 저점이 사실 5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지표부터는 CPI 우려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실 지난달 5월 지표보다도 10%에 더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CPI가 높게 나와서 이제 그 금리를 자극하냐 이런 부분을 따져봤더니 아무래도 그 병목 현상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던 영향이 컸는데요. 실제 중고차가 수치를 보면 4월에 급등한 다음에 5월에는 좀 다소 둔화되면서 아까 이번에 발표했던 6대 또다시 사상 최고로 급등한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가가 인플레가 이제 그 디맨드 풀, 그러니까 소비에 따른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냐라고 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병목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6월까지 CPI가 좀 다소 높게 나왔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따른 병목 생산이 좀 완화되고 또한 이제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CPI는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CPI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글로벌 중에서 그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높지 않아서 투자 매력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를 좀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그 제조업 중심의 아시아 신흥국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제 뭐 한국, 대만, 중국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남미나 유럽 신흥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높게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제조업 중심의 아시아 신흥국 국가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지역들의 투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대차, 기아, 네이버 등등 뭐 실적을 발표하는데 관련해서 이번 주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전략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에 반면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또한 실적 기대는 1분기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낙폭과대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재밌는 부분은 실적은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 이후부터 보면은 가치주가 성장주 조정을 받고 있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낙폭과대주들이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7월 이후의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에너지, 은행, 자동차, 철강 업종들 주로 이제 가치주에 포함됐던 업종들의 수익률이 부진하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은데 EQ 전망치 변화를 1개월 전 대비 이들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너지, 철강, 자동차, 은행 순으로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7월 달 이 조정 상태에서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이제 가치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호실적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뉴욕 증시에 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대부분이 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또 일단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3분기부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그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만 6개월 뒤인 내년에 대한 그 반도체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것 같이 사실 뭐 분기 실적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개선되는 업종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가치 중에서 보면 철강과 운송 업종이고 뭐 정유 같은 경우에 뭐 2분기까지 좋지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좀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분기 현재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모멘텀이 좋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